저희 팜팜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. 저는 팜팜의 사장 변지혜라고 하고요. 여기가 팜팜 피아노라는 곳이잖아요. 피아노 학원 아니죠? 그 전에 사랑 피아노라고 피아노 레슨하는 곳이었는데 피아노라는 이름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해서 팜팜 피아노로 바뀌었어요. 진짜 집처럼 펑키한 부잣집. 여기가 뭔가 약간 옛날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. 오래된 것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처음 오픈할 때도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? 아 이제 오픈했어요. 이런 믿지 못하시더라고요. 지금 1년 반 됐어요. 여기서 별에서 온 그대 치킨 먹던 장소였거든요. 중국분들 오시면 항상 그쪽 편에 가서 이쪽을 찍고 치맥을 먹고 코스가 됐죠. 한류 코스. 전지현 치킨 이렇게 메뉴 생겼어요.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그거는 별그대 거지 팜팜 게 아니잖아요.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. 20대를 런던에서 보낸 건데 그때는 이제 바이어 일을 했었거든요. 그 돈으로 이제 뭐 차린 거고. 많이 모으셨나 봐요. 단계 많이 벌었습니다. 비자 끝나서 왔어요. 그리고 여기서도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시죠? 아, 예. 기린 씨 했는데 그때 마이크 장비가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마이크 바꿀게요. 그렇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니죠? 뭐 아니 그 여기서 또 보여줄 수가 없어요. 비밀번호라고 칵테일이 되게 잘 나가요. 그거 만들까 보여주면 그럴까요? 레몬이 없다. 네, 레몬 사러 갔다 올까요? 동네 구경할까요? 단가가 안 맞아서 편의점에 사진 않지만 형수 그래요? 아니요 그러네요. 너무 간단한데 언니 왔어? 김아람 언니예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시작한 만큼 좀 유정의 미를 좀 거두고 다른 곳으로 좀 아 다른 곳으로 대포 맞지 우리 이제 레버 사왔으니까 이걸로 아 이거 만들어야죠. 뭐 이거랑 이거를 넣고 준비했어요. 이게 메시 포테이토고요. 이건 안심구이예요. 처음에서 기억나? 김치찌개 한 거? 네, 저 김치찌개 넣었어요. 그거 진짜 좋았는데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돈을 엄청 벌겠다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야지 이 공간이 계속 굴러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항상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개인적인 그런 꿈이나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어요? 저는 그냥 행복한 게 좋아요. 매일 벌고 있어요 인생. 그냥 제가 오늘 만족하는 게 좋은 거니까.